10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유튜브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도 종목 상담 되기를 바란다는 댓글도 확인을 했는데 종목은 일단 삼양식품이고요. 매수가가 12만 2천 원에 비중은 10%. 상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질문 주셨고 또 뒤에 이제 러블리한 도원 앵커의 119 코너 마지막 방송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주쌤의 질문에서 해방되시네요. 라는 이제 문자까지 또 마지막 방송 기념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삼양식품 종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슷한 구간이고요. 최근에 좀 반등세가 있었던 종목인데 전문가님 삼양식품 어떻게 볼까요? 네, 삼양식품 하면은 딱 떠오르는 라면이 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뭐, 매운 거요. 네네, 아, 그렇죠. 네. 네, 저는 그 삼양라면 얘기하실까 했는데 네. 요즘에는 삼양라면보다 네,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유명하죠. 이제 불닭볶음면 이제 하나로 히트 치고 나서 다양한 파생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 약기면까지 나왔는데 또 그게 20만 개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. 그만큼 지금 뭐 완판 신화도 이어나가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매운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굉장히 또 각 그 사랑받는 그런 네. 이제 라면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로 인해서 이미 삼양식품의 주가가 월봉상 흐름 보시면요. 큰 흐름으로 지금 대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대로 사실 꺾일 가능성이 저는 좀 오히려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식품 업체인데 매출이 뭐 이제 거의 조 단위를 내고 있는 1조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예, 그런 지금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또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. 기업에 또 쌓여있는 유보율도 탄탄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도도 뛰어납니다. 또한 신제품도 계속해서 이제 탄력 한번 붙으니까 계속해서 다양한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죠. 요즘에는 이제 소스류도 굉장히 좀 판매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삼양식품 지금 매매하신 이제 시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왜 하필 식품 쪽을 공략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굳이 매매하실 거면은 지금 이제 시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테마 섹터 이제 비중 한 5%에서 10% 정도로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도주 섹터군들 반도체, 자동차 부품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제가 뭐 계속해서 바이오 시뮬러 쪽 얘기 도와드리고 있는데 관련 이슈들 잘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탄력성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하다라는 부분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삼양식품 현재 구간에서 11만 원대 구간 뭐 크게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 추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삼양식품이 14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별로 2만 원 단위로 레벨업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14만 원 구간대 올라오면 그다음 구간대 16만 원 이렇게 레벨업하면서 흐름 보시고요. 말씀드린 단기 구간대 11만 원 선 이탈 여부 보시면서 종목 대응하시고 11만 원 만약 이탈한다 하면은 그 비중으로 제가 말씀드린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으로 교체까지 좀 유념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1만 원대에 깨지지 않으면 또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.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또 14만 원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